위대한 한국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했던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콜롬비아 매체들은 참전용사 알바로 리카오르테 곤살레스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군병원에서 향년 98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알렸습니다. 기사에서는 고인의 아들 마누엘 리카오르테는 아버지의 치료를 돕고 장례까지 신경 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알바로는 1939년 해군에 입대해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참전용사 18명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고국에 돌아간 지 6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령에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어 장시간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의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 무리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장시간 여행으로 기력이 쇠하더라도 평생 소원이던 한국 방문을 이루면 남은 일생의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해 한국 일정을 강행한 것이죠. 70년 전 많은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큰 희생을 했지만 알바로 용사에게 한국은 더욱 뜻깊은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1952년 해군으로 부대에 있던 어느 날 상관이 한국 전쟁에 자원할 병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바로 용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군관이 와서 한국전에 참전할 경우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대에서 52명이 지원했으나 그 말을 들은 이후 99%가 마음을 돌이켰죠. 당시 28세였던 그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한 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결국 부대에서 그를 포함한 3명만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1952년 1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배를 탄 후 하와이,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는 끔찍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한국군은 전투에 임하기 전 전사한 군인들의 묘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됐는지 무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전쟁의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1954년 5월 그가 콜롬비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부대에서는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당시 그는 더 이상 끔찍한 전쟁을 기억하고 싶지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서 TV를 통해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새겨진 모자를 늘 쓰고 다녔습니다. 이 모자를 쓰면 마치 비를 가려주는 우산과도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콜롬비아엔 한국 양국기 배지를 늘 가슴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은 끔찍하고 악취로 가득한, 두 번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옥은 천국으로 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위해 나 또한 한 몫을 한 것이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며 전우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에 벅차 방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문 활동 중 갑자기 지병이 악화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그는 나빠진 상황에도 67년 전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전 결국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이곳에 두고 혼자 돌아간 뒤 67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정을 진행했던 보훈처는 그를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게 했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전력을 다한 결과 입원 40여일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한 의사는 67년 전 그가 한국을 위해 싸운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의무가 있다라며 밤낮으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서 포기했던 병을 수술하고 몸 상태가 호전되어 귀국길에 올랐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전 보훈병원 간호사 2명과 보훈처 직원이 귀국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는 경유진 미국에선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의 지원 속에 에어 앰뷸런스로 보고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보고타에 도착해 가족들과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알바로 용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치료 과정 내내 함께했던 아들 마누엘은 아버지 알바로 용사의 유언을 담은 편지를 한국으로 보내왔는데요. 평생 소원이던 한국 방문을 이루어 눈을 감으면서 여한이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스한 형제애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지원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애써준 당신들의 모든 노력을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보훈처와 병원 측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일정에 함께 방한했던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도 고인의 치료와 본국 이송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고마움을 전하며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귀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6.25 전쟁 당시 남미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6.25 전쟁에는 연인원 5,314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먼 한반도를 찾아와 자유를 위해 싸웠고 이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과 콜롬비아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정부 간 국민 간 우호관계를 구축한 나라라고 전해졌는데요. 2011년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2016년엔 양국 간의 FTA가 발효됐습니다. 수교 60년 중 첫 50년은 콜롬비아 내전과 치안 문제로 양국 협력관계 발전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것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정상급 인사교류도 8차례나 될 만큼 최근 양국 관계가 확대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지난해 OECD의 37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엔 역시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맺은 인연이 한몫한 덕분인지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매우 좋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한국 프리미엄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 제품,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전 용사의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며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카밀로 빌라로보스의 할아버지는 1951년 파병된 콜롬비아군 5,314명 중 한 명입니다.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대대로 이어져 빌라로보스가 한국인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글로벌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빌라로보스는 할아버지로부터 전쟁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현재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이 친근한 나라가 됐다. 할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한 알의 모래가 됐다고 하셨다. 틈날 때마다 한국 자랑을 하셨고 나는 그런 한국을 꼭 배우고 싶었다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말했습니다. 한국도 콜롬비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퇴역한 함정을 무상으로 양도했고 참전용사와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이제 콜롬비아는 한국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경험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원자재가 풍부한 인구 5천만 명의 중견국으로서 우리와 경제협력의 여지도 큽니다. 혈맹 한국과 콜롬비아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